안녕하세요, 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도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기초 강좌는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기초 강좌를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중급으로 아두이노 이제 각종 센서들이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강좌랑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아마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아두이노 그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두이노 스타트 키트인데요. 오늘 이것저것 해볼 거는, 조도 센서를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일단 조도 센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 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조도 센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 조도 센서가 뭐냐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게 저항값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밝거나 없을 때 이제 저항값 시 변하게 되는데 그 저항값을 이용해서 변하는 저항값을 이용해서 이제 아두이노에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할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이제 스위치나 뭐 LED인데 이거는 일단은 안 쓰니까 다시 넣어놓을게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일단 브레드보드에 한번 꽂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꽂아놓고. 일단 조도 센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말고 좀더 조도 센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언제나처럼 구글을 킨 다음 조도 센서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조도 센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조도 센서가 이제 이렇게 생기신 거는 아실 수 있을 테고. 조도 센서, 여기 좀 자연 설명된 게 있네요. 이거 지금 레포트용으로 쓴것 같은데,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이제 전류량이 내려가고, 빛이, 밝은 곳에 있을 땐 전류량이 올라간다고 썼는데,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전류량이 바뀐다기보다는 저항값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울 때는, 저항값이 올라가고, 빛이 밝을 때는 저항값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S 특성이 나오는데 CDS 특성을 지금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비교적 다잘 설명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용 손실이라던가 암전류, 명전류, 응답 특성, 빛의 가변 저항. 간단한 회로까지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CDS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1.2K 저항 같이 연결해 놨는데, 요 사이에 이제 지금 ADC, 요거는 이제 아트메가 128이랑 이제 ADC를 연결해 놨는데, 요거 이제 아두이노로 치면은 ADC가 이제 요 아날로그 핀, 여기 보시면은, 아두이노 보시면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아날로그 핀, 이 밑에 부분, 이 아날로그 핀들, 이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서,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이전 강좌에서, 가변 저항 돌리면서, 이제, 세그먼트 LED 변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저희는 저항값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그럼 조도 센서에, 특성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특성이라 하면 딱히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건 자세히 나온 건 없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사용한 회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이제 반드시 ADC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밝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선형적인 특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의 디지털 값처럼 0이나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요걸 사실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한 회로인데, 요 CTS 센서가, 빛의 밝기가 달라지면 전압값이 변하면서, 저희 이제 ADC로 출력되는 전압값이, 0에서 5V 사이의 값들 중에 이제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으로도 예측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긴 한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 거고요. CDS, 데이터 시트. 이게 이제 어느 정도 CDS의 데이터 시트인데, 아, 여기 괜찮은 거 있네요. 지금 외국 홈페이지인 것 같은데, 지금 CDS들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네요.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데, 블라블라 영어로 이것저것 나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그래프 보시면 지금 룩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루미네이션, 빛의 이제 어느 정도 밝기라고 할수 있죠. 그 빛의 밝기랑 그 다음에 그 빛의 밝기가 이제 밝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밝아지는 거죠. 밝아질수록 이제 전압값이 레지스턴트 값이 이제 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두울 때는 수메가 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밝을 때는 전압값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네요. 이 그래프에서는.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CDS의 특징이라고 보고 이걸 이용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회로에서 봤듯이 제가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압 분배 법칙이 또 뭔지 한 번에 알아보죠. 진짜 인터넷에서는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찾으면 다 나와요. 아,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위키백과에 좀 자세히 설명이 많이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쪽, 좀, 뭐랄까, 이쪽 이제 공학 쪽의 이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위키백과에 좀 자세히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자세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위키백과를 좀잘 이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전압 분배 법칙은 이제 다른 전압에 비례하는 전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설계 기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핵심은 딱이 부분이거든요. 전압 분배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 있으시죠? R1, R2, Vout, Vin. 그러니까 입력되는 Vin, 입력되는 전압을 저항 두 개로 이제 연결해서 가운데 이제 Vout으로 연결해주면 이 저항의 값에 따라서 Vout, 이제 Vin에 이제, 입력된 그 전압값이랑 그 R1, R2라는 이제 저항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제 Vout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CDS에 쓰려고 하지만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신호에 내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줄 때 요거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요거는 절대, 전원용.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전원을 제공하는 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V가 내가 필요한데 뭐 다른 센서를 쓰려고 그랬더니 3.3V 전원이더라. 그래서 아두이노 5V를 이용해서 그 센서에 이제 3.3V를 넣으려고 요 전압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되죠. 이 전압 분배 법칙은 전류가 거의 없는 곳에 쓰신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신호용으로만 써야지 어떤 이제 전류가 필요한 어떤 디바이스 장치의 전원용으로 내가 원하는 전압을 공급하겠다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압 분배 법칙 신호용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Vin, R1, R2, Vout이라는 요 어떤 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의 핵심,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Vout 값을 만들어 주려면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Vout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in.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R1, R2가 뭐 10옴이라고 치면, 그리고 Vin은 이제 5V라고 할게요. 근데 나는 2.5V Vout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
R1, R2를 이제 둘 다를 시범으로 같은 옴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R1, R2가 다 시범이니까 시범 플러스 시범 분해 그 다음에 R2는 시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곱하기 아 이거 우선순위 되게 중요하죠. 곱하기 V인 V는 저희는 아두이노니까 이제 5V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먼저 이제 저10 플러스 10은 20이니까 20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5V는 2.5V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곧 V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죠? 내가 원하는 전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값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제 전압 분배가 되는데,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용한 CDS는 요거를 이제 좀 반대로 이용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R1 부분에 이제 CDS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CDS 전압값 변화에 따라서, 출력값도 항상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 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좀한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심지어 여기 이제 예제도 나와 있네요. 위키백과가 좀 워낙 잘돼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위키백과를 좀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역시 핵심은 실습에 있죠.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준비물을 한번 보죠. 아두이노,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지난번에 이제 실습했던 이제 저항, 225음 저항이랑 LED인데요. 요거 일단 그대로 한번 놔둘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CDS. 여기 이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CDS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종류의 이제 저항이 있는데, 225음, 1K, 10K, 100K가 있는데, 저희 한번 이제 10K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0K를 뜯어서. 방금 전에 이제 회로 있었죠? 전압 분배. 이미지, 요 회로 한번 그대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일단, CDS를 R2로 놓을게요. CDS를 R2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DS를 R2로 놓고, 그 다음에 R1은 저항 10K를 달고, R1은 저항 10K를 달고, 저건 CDS를 달고, 지난번에 브레드보드를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같은 라인에 있으면 같은 연결이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빨간색은 좀 특이하게 이제 세로로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요거 이제 전원 연결하기 위해서 세로로 이제 쭉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요 부분은 이제 여러 회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가로로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회로랑 같이 비슷하게 연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저항 쪽에 V인을, 한번 넣어야 되고, 저항 쪽에 V in, 요거 이제 아두이노랑 5V 연결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CDS 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아두이노에 바로 연결을 해보죠. 하얀색은 5V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그라운드 연결하고, 잘 연결됐는지 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된것 같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알수 있느냐?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는 뭔가를 알 수는 없죠, 딱히. 눈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딱히 알수 없는데,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 지금 막 고정이 안 돼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정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잘은 안 되네요. 일단 저 나머지 부품들은 좀 쉬어보고.
자, 그럼 아두이노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크게 볼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회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겠죠? R1, R2. 지금 어떻게 연결했냐면 R1에다가는 저항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R2 부분에다가는 CDS를 연결해서 지금 위에는 전원 5V를 넣고 밑에는 지금 그라운드를 연결한 거거든요. 저 V아웃 하나를 빼먹었네요. 저 V아웃을 하나를 더 뜯어서, 이걸 이제 뜯어서 보라색으로 뜯어서, 요 R1, R2, 그 다음에 V아웃 부분을 연결을 해서 가운데 부분을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에 ADC, A0번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죠? A0번에다 연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연결했는데, 일단 회로는 이제 필요 없다고 보고, 이거를 좀 가운데로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아, 가운데로 옮길 필요가 없네요. 이걸 좀 오른쪽으로 당겨서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띄워볼게요. 짜잔. 익숙한 화면이죠. 아두이노. 좀더 당겨서 쓸데없는 건 한번 다 치워볼게요. 어차피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쓸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정리를 해보고, 이 CDS를 이제 센서의 어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많은 센서들을 이제 좀할 건데, CDS가 이제 그나마 좀 간단한 센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한 회로를 구성해서 이제 어떤 빛의 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좀 간단하고 쉬운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센서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언제나처럼 저는 이제 예제 없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예제냐? 이전에도 했던 건데, ADC 예제가 되겠죠. 아날로그 인풋이 되겠네요. 자, 이거 끄고, 로드된 아날로그 인풋을 한번 봐봅시다. 쭉쭉쭉 지금 아날로그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써 있죠. 블라블라블라. 시간 있으시면 이제 좀 읽어보시면은 누가 만들었고 어디에 설명이 나와 있다. 뭐, 그 정도 되겠고요. 센서 핀. 어휴, 그냥 알아서 다 나왔네요. 센서 지금 저희 CDS 0번에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CDS 센서가 0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0번에, 지금 여기 포텐셜메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울게요. 저희는 CDS 센서니까. CDS를 지금 센서 핀에 연결했고, 여기는 이제 LED 핀까지 같이 되어 있네요. 이건 일단 13번 핀에 저희는 연결은 안 해놨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센서 밸류. 데이터를 저장할 값인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지우고, 이건 이제 LED 핀으로 제어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놔두죠. 그다음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쓸데없는 거다 지워볼게요. 이거는 이제 LED 어떻게 할 건지인데, 이것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밀리세컨드, 뭐, 딜레이, 턴온, 턴오프, 그다음에 센서 밸류. 저희는 이제 ADC 값을 읽을 건데, 이거 시리얼로 읽을 거거든요. 시리얼 데이터로 보면은 좀 디버깅할 때도 편하고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예제를 시리얼 예제를 한번 켜볼게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으려나? 일단 시리얼 관련된 거 아무거나 해서, 저희 어차피 한번 했었으니까 시리얼 비긴 필요한 거는 뭐뭔지 이제 한번 보시면, 시리얼 비긴 하면은 시리얼 통신을 9600이라는 보레이트 속도로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해서 이제 읽어올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ADC 값을 읽으면 그걸 시리얼 아웃풋으로 쓰는 거죠.
시리얼 리드가 아니라 시리얼 프린트. 이거 복사해서 쓴 다음 이거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수정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CDS 값을 읽으니까 CDS 센서 데이터라고 해보죠. CDS 센서 데이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센서 핀으로 들어오는 거를 연속적으로 봤는데 너무 빠르면은 이게 또 이제 눈에 잘안 보이니까 1초마다 한 번씩 요 이제 CDS 센서 값을 받아서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코딩이 다된것 같거든요. LED 쓰지도 않는데 지워볼게요. 그다음에 센서 핀, 그다음에 센서 밸류. 아, 센서 핀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센서 밸류가 돼야죠. 심지어 오타 났네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0라는 이제 아날로그. 저희는 이제 여기 연결해 놨죠. 지금 CDS에서 출력된 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받을 건데, ADC 핀으로 받을 건데, 그건 이제 A0번에 저희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를 저희는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출력을 할 건데, 9600이라는 속도로 시리얼 통신을 맞추고, 요 이제 아날로그 리드를 통해서 요 센서 핀은 바로 요 A0번에서 연결되는 거죠. 읽어드린 이제 값을, 센서 밸류라는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하는데, 요 CDS 센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센서 밸류로 출력을 할 겁니다. 이제 프린트랑 프린트 LN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하고 그줄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같은 줄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프린트 LN인 것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시리얼 통신으로 하고 다음 줄로 이제 옮겨버리는 그런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한번 뭐 진행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봐야 될게 아두이노 저희는 우노죠. 아두이노 우노 연결돼 있나 보고 우노. 그 다음에 포트는 10번 포트. 자,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업로드를 바로 때려보죠. 이제 시간에 다 했던 것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업로드 완료됐네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지금 깜빡이는 거 보시면 일단 1초마다 계속 뭔가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저희는 눈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볼게요. 뭔가 시리얼 모니터가 엄청 큰데 이걸 좀 줄여볼게요. 뭐가 입력되고 있죠. 지금 300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볼트 지금 입력되는 걸 저희는 지금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해놨는데 회로 구성된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 5V인데, 그 5V에서 지금, 이제 아두이노에 이제 ADC로 입력되는 값이, 0부터 1024, 5V를 0부터 1024로 바꿔서, 그 중에 지금 한300 정도가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300 정도면 0부터 1024인데 5V니까, 4배. 그러니까 한 1V 좀 넘게 들어오겠네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몇 볼트가 들어오는지 이거 이제 테스터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터기로 이거를 전압이 몇 볼트 들어오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기가 좋은 건 이제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테스터기에 검은색은 그라운드. 검은색은 그라운드, 빨간색은 지금 전압이 나오는 곳을 찍어볼게요. 일단 그라운드는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전압이 나오는 곳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한 1.7V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743V 정도. 그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시리얼 데이터 지금 출력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 정도가 되는데, 제가 그럼 CDS를 가려볼게요. CDS를 가리니까 한 3.3? 3.4까지 올라가고 지금 CDS 가린 거에 따라서 지금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도 600, 300에서 이제 600 정도로 올라갔죠. 670, 80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데이터 요 이제 전압값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요 CDS에 따라서 손을 떼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CDS가 어떤 건지는 잘 대충 감이 오시나요? CDS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조도의 밝기를 저희 마음대로 이제 전압값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로를 통해서 간단한 회로를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빛이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좀 구분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지금 기본적인 걸 했는데 제 시리얼통신으로 지금 막 출력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뭘 응용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LED 동작을 했었잖아요. 그 LED를 이용해서 약간의 좀 말도 안될 수도 있지만 신화를 한번 써서 CDS가 이제 어두워지면 사실 빛이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를 LED가 켜지고 빛이 있으면 LED가 꺼지는 그런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선을 하나 뜯어서 또쫙 하고 뜯어서 이건 이제 LED 연결용 핀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라운드 연결용 핀, LED를 켜기 위해서 그라운드 연결용 핀을 하나 또푹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지금 여기 바로 코앞에 있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요거를 저희 아까 지금 코드에는 13번 핀 연결했었잖아요. 뭐 마음에 드는 디지털 핀이 있으면 저희는 13번 핀 한번 그대로 가보죠. 13번 핀이랑 지난 시간에 한번 LED 브레드보드로 동작시켰었죠. 요 저항 값을 지금 완전 5V에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를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꽂은 다음에 밑에 저항이랑 같이 이걸 옮길게요. 순서로 보면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저항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LED 한번 빼보면, 다리 긴 쪽이 이제 플러스라고 했죠? 다리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0이 나가면, 아니네요. 여기서 이제 1이 나가면 저항 통해서, LED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이 들어가면 LED가 이제 켜지고, 그 다음에 요 반대, 요쪽은, 요쪽 연결된 부분은 0이 들어가면, 여기 그라운드. 반드시 LED는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두이노도 그래서 그라운드가 아마 두 개가 있지 않나. 그라운드를 이제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연결 포트도 두 개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만약 그라운드 연결하는 게두개 이상 필요하시게 되면, 이 브레드보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두 줄은 이제 쭉 세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전원을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여기서 이제 갖다 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로 구성은 된것 같네요. 회로 구성은 됐는데,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보니까는, 그냥 평소에 이제 불빛이 있을 때는 한300 정도고, 그다음에 불빛이 대략적으로 가려지면 한600 정도가 되네요. 요 차이만 알면 되죠. 시리얼 통신창을 끄고, 저희 지금 디지털 13번 핀에다 연결했죠. 핀. 모드를 이용해서, 13번 핀은 아웃풋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센서 밸류는 일단 계속 그대로 받는 쪽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센서 밸류를 출력도 하면서 LED를 이제 켜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죠. LED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 만약 요건 이제 조건문인데 요건 시연어를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겠다. 요건 말로 바꾸면 요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코드로 바꾸면 if문 영어로도 if 똑같아요. 만약 저희가 받은 센서 밸류 값이 저희 지금 밝을 때한300 정도였잖아요. 좀더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250 정도로 바꿀게요. 250보다 작거나 같으면 25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였죠? 그러면 빛이 있다 없다? 있다.
300보다 보통 지금 이제 300 정도로 시리얼이 아까 통신 출력이 됐었는데, 요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이게 굉장히 디지털이기 때문에 빨리 막 켰다 껐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50 정도 더 낮춘 거고요. 250보다 이제 작다면, 잘못했네요. 250이 아니라 한 350이 되겠네요. 아까 300이었는데, 이 350보다 작다면, 이제 300이니까 350보다 작으면, 이제 불이 항상, 지금 불이 이제 밝은 상태죠.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LED가 이제 밝은 상태인데 켜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디지털 라이트 13번 키는 지금 저희 LED 구성을 어떻게 해놨죠? 출력이 1이면 LED가 들어오고 출력이 0이면 LED가 꺼지는 그런 구성을 해놨죠. 13번 키는 LED를 끄는 거죠. 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냐? 이걸 가리면은 저희 아까 600까지 올려갔었죠? 뭐 사실 이거 400으로 해도 그럼 되겠네요. 왜냐면 저희는 이걸 가려가지고 600까지 끌어올리니까 그600 미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400 밑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복사했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가 되게 해라. 하이가 되게 해라 뭔 뜻이냐? LED가 켜져라. 뭔 뜻이냐? 400보다 작을 때는 밝을 때다. 그럼 400보다 클 때는 가렸을 때니까 어두울 때라고 하고 LED를 켜는 것이다. 간단하죠? 이 품은 조건도 되게 간단해요. 이 품은 쓰고 그 가로 하나 해서 이 조건문을 적는 거고 이 조건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건문이 아니다. if라는 게 이제 만약 뭐뭐라면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else 요거를 실행해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항상 실행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건데, 그 실행하고 나서 이제 1초가 또 쉬는 거죠. 한번 문제 없는지 컴파일을 해볼까요? 컴파일 완료가 되네요. 그 다음에 바로 업로드를 해볼게요. 짜잔. 뭐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막 뭔가 깜빡이고 있죠? 시리얼 통신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시리얼 통신을 켜볼게요. 자, 예상대로 이제 3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한번 슥 하고 가려볼게요. 손을 그림자가 점점 들이온다. 데이터가 이제 점점 변하겠죠. 300, 보이시나요? 400 넘어가니까 300보다 떨어지니까 안 켜지고 400 되니까 LED 나오다. 보이시나요 이거? 아 이거 되네요 이제. 잘 되네요. 이게 반응 속도가 지금 1초인데 이제 좀 느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200ms 정도 한번 적어볼게요. 업로드 완료. 보이시나요? 시리얼 데이터 값이랑 LED 들어오는 거. 어두울 땐 빛이 들어오고 밝을 땐안 들어오고. 이제 이게 운영된 게 이제 꽤 있죠. 사실 저희 이제 어떤 문 앞에 현관문 앞에 이제 문 열었을 때 사람 들어오면은 그거랑은 좀 다르네요. 사람을 감지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뭐 어쨌든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뭐랄까 이제 길거리에 뭐 설치된 그런 뭐랄까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그 전봇대에 설치된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해 떨어져 가지고 어두워지면은 밤 길거리 이제 밝혀야 되니까 설치해 놓는 건데 그거 이제 사람이 옛날에는 일일이 다 켰어요. 불 꺼지면은 가가지고 불 켜고 막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저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이 다 수동으로 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조도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해가 떨어져서 어두우면 자동으로 그 가로등이 불이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굳이 사람이 그 수십 개 수만 개 되는 가로등을 다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도로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이제 자동으로 요 이제 센서가 컨트롤해서 그 수십 개 수만 개 되는 그 형광등을 이제 자동으로 해 떨어지면 켜지게 하고 해가 있으면 이제 다시 그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밝아지니까
그게 이제 가로등이 꺼지는 거죠. 뭐 이런 식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사실 센서가 어떤 그 지금 이 인류 전반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발전과 이제 아이디어의 구현에 굉장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어떤 남아 있는 이제 하드웨어적이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은 다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고 봐도 되고요. 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인티그레이션, 이제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아직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 IoT, 인터넷 오브 띵, 그 다음에 웨어러블, 뭐 그런 쪽이 이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추만한 센서들과 지금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슈인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어떤 센서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자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노벨상을 당연히 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일단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요거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 저희는 아직 뭐 기초 과학이 뭐 그렇게 잘 알고 그런 건 아니까 이건 이제 연구하는 분들에 맡겨야죠. 화학 연구하시고 뭐 그런 분들 수학 연구하시고. 이건 좀 이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좀 어떤 교육적인 방식이 좀 변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희 세대처럼 뭔가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일본이나 미국, 뭐 유럽처럼 좀, 뭐랄까, 자기가 이제 원하는 분야에서 한 1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뭔가 아웃풋이 좀 없더라도, 10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이제 그래야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좀,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응용해서 쓰시면 되고, 요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이제 중급 강좌의 어떤 기초적인 걸 한번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지금 처음 센서를 이용한 건데, 요 센서 말고도 수많은 센서가 아직 있거든요. 그 센서들을, 중급 강좌부터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나처럼, 포인팅하기도 힘드네요. 저 위에 이제 블로그 주소 보이시죠? 그 블로그 주소 오시면은 제가 이제 강좌했던 것들을, 좀 설명도 이제 글로 해놨으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자세히 돼 있으니까요. 거기 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